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외모 지상주의세요? 저는 조금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잘생긴 남자를 칭찬할 때 다비드상 조각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비드상 조각을 보면 진짜 막 콧날도 이렇고 굉장히 또 훌륭한 인체 비율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 2m 정도의 대리석 덩어리에 불과했답니다. 모든 조각상이 그렇듯 그 안에 이제 조각가들이 생명을 불어넣는 건데 사실 그 조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돌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모가 되면서 그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잘생긴 다비드도 나오고. 우리 인생도 사실 굉장히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불필요한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좀 아프지만 내가 완성되어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 하나님께 덜 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 굉장히 멋진 스타십니다. 뮤지컬 배우시고요. 이분의 인생에는 어떤 불필요한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을까? 어떤 식으로 작품이 완성되어져 갔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뮤지컬 배우 이미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35년 차의 내공을 지닌 뮤지컬 배우 이미라. 어릴 때부터 뮤지컬에 대한 꿈과 열망으로 고군분투하며 기량을 갈고 닦은 결과 민중극단 캐바레로 데뷔하게 된다. 35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서 뮤지컬계를 이끌어오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미라. 모든 후배들에게 영원한 롤모델로 자리잡기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 아래 꿈과 희망을 간직한 이미라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TV를 갑자기 하게 된 게 86년. 되게 동안이시다. 너 나랑 어느 교회 좀 가자. 스카웃이에요, 스카웃. 목을 팔아 번 돈에다가 적금까지 해서 그때 당시 2억 정도. 이제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뜻이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걸 맞아요, 뼈저리게 맞아요. 느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아요. 사실 이 표현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1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SBS 일기예요. 일기라는 말이 듣기 싫더라고요. 네. 이제 조상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척박한 뮤지컬계에 사실은 혁혁히 공을 세운 선배님들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데뷔 연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뮤지컬 배우. 뮤지컬 데뷔 연도요. 데뷔를 갑자기 하게 된 게 1986년. 그때 대학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대학교를 85년에 1학년이었고 1학년 겨울쯤에 이제 뭐 오디션 보면서 보자마자 이제 제가 되게 동안이시다. 그래요? 네. 그럼 8호 학번이신 거잖아요. 네. 와, 되게 동안이시다. 진짜 피부에 대한 감사원금 5,000원만 하세요. 진짜. 와. 아니,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데 그렇게 말씀해 저는 주시니까. 파운데이션. 어쨌든 8호 학번으로 이제 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86년도에 그렇죠. 갑자기 뮤지컬 캐바레 아가씨와 건달들 이런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쭉 해오던 상황에서 이제 대학을 어찌하다 무용과를 가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어디서 이런 애가 나타났지? 이렇게 돼서 노래와 무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뮤지컬 혹시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계 거의 없이 그냥 앙상블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는데 주인공들은 춤 안 춰도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앙상블 단계가 거의 훈련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앙상블이 중요한 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맞아. 그때 보면은 진짜 한 분도 춤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작품 주인공들은 춤 안 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앙상블은 춤과 노래를 되게 많이 해야 돼서 그렇구나. 중요한데 네. 그 당시에는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연극하시던 분들이 노래 좀 잘하시면 뮤지컬을 하시거나 네네. 그리고 뮤지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요. 지금 34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년 네, 저희가 34년 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경주 씨 그때 보다도 먼저 했어요. 보다도 먼저예요? 네.
야,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실 남경주 씨 하면 1세대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비슷한 세대예요. 그보다 네. 몇 년 앞서서 그렇죠,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뮤지컬계 현황이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그냥 척박한 상태였죠. 아. 그냥 연극하던 사람들이 네네. 연극 배우들이 그냥 뮤지컬이 노래하고. 뭔지 노래하고 번안극도 많았고 번안극이 더 다, 지배적이었죠. 네, 다 서양 뮤지컬이었고 그 전에 한 게 살짝이 없어요 같은 시립 가극단 가극이나 그런 게 있었대요. 시립 뮤지컬은 아니었고 어허. 그때 당시에 뮤지컬이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네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애니 이런 거 보셨잖아요. 맞아요. 뮤지컬 이제 서양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서 그렇죠. 저도 사실 애니를 보고 뮤지컬 영화였어요. 뮤지컬 영화. 네. 아 저런 게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지만 그리고 저희 작은 언니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겠지 했는데 뭐가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페라 같은 거 뭐 이러는데 뭔가 가식적이고 왠지. 네, 왠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던 차에 애니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저건 좀 뭔가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던 차에 저희 친구 아버지가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네.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보시고 너는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하니까 뮤지컬 배우를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걸 듣고 딱! 맞아요. 뮤지컬 배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가 중학교 2, 3학년 때였어요. 진짜 어렸을 때인데. 2, 3학년 때인데 이미 저는 이제 손바닥에 뭐 우주 비행사 제 꿈을 적어갖고 다녔어요. 네네. 아 너무 귀엽다. 도덕 선생님이 손바닥에 꿈을 적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 뭐 공군 비행사 뭐 이렇게 때로는 뭐 사업가 네. 이렇게 썼다가 이제 그게 뮤지컬 배우로 바뀌었죠. 아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렇게 성악과 그 당시 뮤지컬 배우는 좀 간극이 있었잖아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고 성악이나 이제 외국의 클래식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네. 우리나라의 국악은 또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었잖아요. 안타깝게도. 네, 네. 맞아. 요즘은 정말 기분 좋게 국악 퓨전으로 진짜.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정말 발전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당시는 또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국 음악을 공부를 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바이올린도 켰었고 엄마의 그 치맛바람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이제 노래도 성악 쪽으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발레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저는 목표가 이제 뮤지컬 배우였기 때문에 노래는 이미 하고 있고 발레가 필요하다 이래서 발레학원을 저 혼자 다닌 거였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상의하는 성격이 아니고 모든 걸 저 혼자 결정해서 통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발레를 한다고 네네. 저 엄마한테만 말하고 엄마가 레슨비를 주셨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TV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는데 네. 저희 남동생이 저런 거 안 되는 거야. 오! 이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장에 옷 다 가져오라고. 어떻게 직접 들은 거랑 그렇게 전해 들은 거랑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일단 발레를 하는 자체가 네. 댄서가 나왔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댄서라는 그 맞아, 말도 왜? 아 그때는 이상하게. 저희 직업도 딴따라였는데요. 예, 뭐. 네, 딴따라 댄서 뭐 이런 식으로 쌍디귿이네 다. 앞뒤가 꽉 막히신 저희 학교 선생님이신 아버지께서. 그 발레복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네, 눈밭에 던지고 다시는 못하게 그런데 제가 또 물러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인상하고 완전 다르구나. 고집이 네. 있으시구나.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막 눈물에 호소하고 제 꿈을 아버지께서는 항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중학생이?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렇게... 때까지 그렇게 읍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 보통 꺾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랬나 몰라요. 아니 그래도 안 꺾어 주신 덕분에. 안 꺾고 못 안 꺾였어요. 그리고 돈을 달라 그럴 때도 저희 작은 언니는 이렇게 목록에다가 적어가지고 다음 날 전날 저녁에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이랬대요. 근데 저는 다음 날 아침에 당일 날 아침에 당장 100원 200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돈을
네가 맡겨놨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 그러면 제가. 네, 좀 기질이 다른 딸이었구나. 네. 그래서 아버지가 꺾이셨어요? 아, 제가 또 설득을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나으셨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제가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늦게 가면 이게 결국에 제 손해가 아버지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결국 100원을 설득하듯 아버지께 발레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 발레는 이제 제 꿈이니까 정말 그거는 사실 정말 가슴에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쉽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뮤지컬 배우가 꿈이기 때문에 발레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3년 동안 참았어요. 아, 그건 진짜 잘 참으셨어요. 왜냐면 뮤지컬 배우까지도 또 멀어요. 아, 그것도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소중한 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을 하면 뭔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 어린 마음에 꾹꾹꾹 눌러놨다가 나중에 이제 고3 때. 정말로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아버지하고 정말 벽에 딱 부딪혀서 대학 고를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아버지는 진짜 깜짝 놀라셨겠네. 깜짝 놀라시고 이제 주변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저 학생은 저 학생의 뜻대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포섭을 다 해놓으셨구나 미리 주변에. 제가 한 얘기를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넘어가신 거죠.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졌다 졌어. 아, 그래서?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신 되도록 뭐 훈련을 받으신 거네요. 훈련을 저 혼자 이제 계속 그렇네요, 그렇게 그렇네요. 학교에서 진짜. 저 혼자 알아서 하다가 이제 대학 가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뮤지컬 하고 싶으면 여기 한번 봐봐. 이래서 민중국단을 본 건데 바로 되고. 그렇죠, 될 수밖에요. 그렇게 네. 준비된 자인데 중학교 때부터 준비된 자인데. 그렇네요. 네. 그럼 첫 작품 기억나세요? 첫 작품. 카바레였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카바레. 아까 말씀하셨던 네, 카바레. 네, 네. 어땠어요? 굉장히 벅찼을 것 같은. 어린 나이에. 네. 카바레 막 그 의상도 야하고 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무대 의상. 제가 19살, 20살 때는 그 약간 붙는 옷 자체가 네.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었죠.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었고, 그것 빼고는 너무 재밌었죠. 무대에서 네. 막 휙휙 날아다니셨겠네. 그랬죠. 네. 공연 보러 오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프셔서, 아이고. 아프신 지 1년 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우, 너무 가슴 아프다. 그렇게 또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네. 비상하는 모습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셨구나. 그게 아이고.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네. 네. 뭐 그래서 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어버이 살아실지 섬기기란 다 해라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엄마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떠나셔서 그렇지. 항상 그 아쉬움이 남아요. 야, 그로부터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35년째 이렇게 무대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꾸 횟수를 얘기하니까 진짜 제가 고조 할머니 된 것 같아요. 저도 30년이에요. 개그맨 된 지. 예. 예, 디너쇼 시기도 이제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발랄하시고 너무 젊어 보여요. 아니, 그게 우리가 무대에 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좀. 예,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되게 하찮게 여겨져요. 넌 그것도 몰라? 몰라. 울정을 몰라. 근데 이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에 한 번도 후회는 없으셨어요? 후회라기보다는 네. 조금 주저했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국악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네. 국악에 대한 미련도 있었을 뿐더러 내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인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거 안 하고 이렇게 서양의 것을 부끄럽게. 진짜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어떤 소명의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혼자서 제가 또 판소리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뭘 그렇게 자꾸 다니세요? 혼자 배우러 다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하고 살 것이냐. 내가 이왕에 시작한 게 뮤지컬이니까 네. 내가 비록 갓 쓰고 자전거를 탈지언정 보기에 안 좋고 내 마음이 불편할지언정 나는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이 길로 그냥 가자. 제발 그냥 가자.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고 와우. 그럴 때 그렇게 마음먹을 즈음에
아, 운명의 작품? 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마리아 역할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네,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운명의 작품이라서 반대로 생각했는데 다른 네, 운명의 작품이었네요. 그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하면서는 몰랐던 거를 그 어쩌면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거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배우들 중에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많았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즈음에 이제 느꼈던 그 경쟁의 과도한 경쟁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마음 아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친구들도 많이 오디션을 같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고 여배우들의 어떤 그 암투 같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경망스럽게 웃었나요?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제가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뮤지컬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다시 또 아니 내가 어떻게 시작한 뮤지컬인데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네, 그게 슬럼프라면 슬럼프겠네요. 왜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네 아주 아닐 컸어요. 수밖에요. 정말 많이 컸어요. 그때 왜냐면 뭐 무대는 무대일 뿐이지만 내려오면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네, 너무 너무 존경하던 선배인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어머. 그래서 또 배운 게 있죠. 욕망의 덩어리. 그렇죠. 저런 선배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좋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친구 소개예요? 아니면? 그게 참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네, 또 자랑하게 되는데 네, 저희 집에서 그 누가 교회 나가란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 뭐 모든 집들이 다 교회 가까이 있긴 하지만 좀 큰 교회가 이렇게 주일마다 땡땡 종을 치면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종소리야? 교회에서 사람들 부르는 종소리다. 그러고 말을 듣고 나니까 왜 그 종소리가 미라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웬일이야. 빨리 와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주일날 그 어린 꼬맹이가 혼자 간 거예요? 초등학생이 전 정말 영광했어요. 네, 전 모든 노래 대회도 혼자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신다는 말이 맞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사람이.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서 이렇게 혼자 근데 가보니까 헌금을 달래요.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100원 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받아서 가고 그렇게 외롭게 다니다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묘하게 또 친하게 지낸 친구가 네, 목사님 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 동네 교회가 있대요. 어머 그럼 나도 이제 외롭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다니면서 거기 다니게 됐어요. 너무 잘 됐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그 친구랑 같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의 생활을 익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딱 됐는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 딱 들어온 친구가 너 나랑 어느 교회 좀 가자. 왜? 스카웃이에요, 스카웃. 아, 교회에서 스카웃이요? 아, 그 혹시 노래랑 춤을 잘하니까? 이제 그때는 춤이 아니었고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솔리스트가 필요한데 이 친구가 제가 노래 잘한다고. 중요하죠, 그거.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성격이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저 보고 우리 교회 좀 가야 되겠어. 일부러 세게 말했대요. 살살 말하면 안 올까 봐. 가야 되겠어. 그래서 3년 내내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서 솔리스트를 하고 어허. 그리고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가게 되고 거기서 선교단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고 솔리스트를 하게 되고 웬일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아, 바쁘셨네. 왜 신앙생활 여쭤봤냐면 뮤지컬 배우 하면서 아까 굉장히 조금 인간적인 실망감과 또 네, 예, 굉장히 위기가 왔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니면 예,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 아마 지금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고독하게 만드는 직업인 것 같아요. 사람을 네. 고립시키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되게 행동도 빨리 하고 빨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막. 네, 그 모든 걸 빨리빨리 하는데 나쁜 일도 빨리빨리, 좋은 일도 빨리빨리.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많이 지쳐서 지금쯤 무던하고 둔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은 아니시구나. 그런 사람을 정말 부러워해요. 아까 순둥순둥했을 때 예? 라고 하셨던 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아, 그래요. 진짜 신앙이 아니었으면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이렇게 정말 혼자 골방에서 그랬죠. 20, 30대 때는 더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어떤 그 가이드도 없고 또 그때는 다 예, 어떤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제가 안전하게 있었는데 대학을 딱 가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뮤지컬 세계에 발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찾지 않으면 제 주변에 없잖아요. 찾아야만 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제 보호자로 제가 상담자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대고 네 그렇게 살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때 당시에는 또 몰랐다가도 막 지나고 나서 와, 나 진짜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그걸 빠져나왔을까 막 소스라치게 놀랄 때 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렇죠. 또 예, 네. 아주 푸릇푸릇 또 젊고 막 치열할 땐 잘 모르고 그냥 그렇죠. 왜 전쟁터에서 총알 빗발치는 거 그냥 살려고 뛰어나다가 나중에 좀 조용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힘든 와중에 혼자 오지 않는다고 덩어리죠 뭐가 또 와요. 그죠? 꾸역꾸역. 뭐가 네. 또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을 만한 사건이 같이 왔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멘탈이 확 나가 있을 때 이게 통장도 나가면 한꺼번에 오죠. 정말 한꺼번에. 휘청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지인에게 사기를? 막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기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라고 나중에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그런 말을 주워 듣고 일부러 맞아. 살려고. 살려고. 네. 그랬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굉장히 잘했어요. 100원만. 이러면서 100원 또 이렇게 해놓고 또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정말 성격이 정말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사막에 놔둬도 또 살이셨구나. 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돈도 저축 잘하고 항상 돈이 있고 부자로 살았어요. 야. 집이 무너져도 내가 살 일이라 뭐 이런 야, 이런 그 식으로. 정도예요. 네. 왜 그랬나 몰라요. 아니 그럼 좋은 성격이죠. 네. 네, 그랬는데 저축을 그렇게 잘해서 20대 때도 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를 그만둘까 하다가도 그냥 엄마가 안 된다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졸업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쉬지 않고 한 서너 개씩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하고 그렇게 15년 정도를 모았어요 돈을. 와. 그런 돈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네. 친구가 네. 내가 보장해줄 테니까 원금 보장해줄 테니까 주식을 해. 주식? 언제였지 그게? 그러면 한 20년, 20년쯤 전인 거예요? 그때가요? 네. IMF 안 돼. 딱 그때쯤이에요. 97년 이후? 네. 그럼 뭐 늦자마자 그냥. 네. 그래서 아니 그냥 폭락 이런 게 아니고 네, 상장 폐지? 아유 상폐까지. 네, 네. 주식의 지읒자도 몰랐어요 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또 친구가 전문적으로 뭐 얘기를 하니까 믿었던 거죠. 친구고 네. 그 친구는 또 자기가 뭐라고 왜 원금을 보장해 준다 그러고 그러게.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죠 그 친구가. 그게 이제, 크죠. 네. 그리고 왜 하필 그때 5년 동안 부었던 적금은 또 타가지고 더다 부게 되고. 그럼 이건 우리가 아는 몇천 수준을 떠나서인데요. 그렇죠. 와. 15년 동안 목을 팔아 번 돈에다가 적금까지 해서 다 해서 한 그때 당시에 2억 정도.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1억도 안 됐어요.
압구 정동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30, 40, 얘기해 뭐해. 배만 아프지. 얘기해 뭐해. 그래서 어떡해. 그때 진짜 화병. 화병이. 무조건이죠, 이거는. 네. 화병이 너무 나서 자다가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지금 속이 타는데. 자다가 벌떡, 자다가 벌떡. 아, 내가 속이 탄다. 그러다가 한 6개월을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돈이 있으면 90%를 저축을 했어요.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 세상에. 200을 벌면 180만 원. 얼마나 짠순이로 사셨을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걸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한꺼번에 사드리자. 이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네. 다른 것보다. 네. 아, 그게 제일 속상했는데 죽을까를 생각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너 2억짜리니? 아, 맞다. 하나님 음성 맞네. 그래서 제가 나 2억짜리 아니지. 나 2억짜리 아닌데. 어머머, 어머머, 나 부끄러워라. 내가 어떻게 2억짜리야. 그때부터 제가 아, 그래. 내가 너무 움켜쥐었구나. 깨달았어요. 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도 사서 보고 기도를 많이 했죠. 아.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 것인가. 그치, 그치. 그래서 놓았던 정말 이렇게 꽉 쥐고 있었던 모래 몇 알을 이렇게 피고 봤더니 아 내가 너무 꽉 움켜졌구나. 돈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움켜쥔지도 모른 채. 네.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2억짜리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큼이 될지 모르지만 이 돈에 매이지는 말자. 딱 놓고 보니까 세상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 더 이상 움켜쥐지 말고 돈의 흐름을 한번 보고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해서 다시. 그러면 작품을 임하는데도 뭔가 조금은 전환이 되셨겠어요? 그 전에 좀 뭔가 개미처럼 열심히 열심히 앞으로 누적하는 누적되는 결과를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이젠 조금 작품을 보는 눈에도 여유가 생겼달까? 그때 당시는 정말 그냥 좋은 작품 들어오면 다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딱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일 중독. 네, 심하게. 그리고 그 작품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면서도 또 사이드로 살짝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너무 무리를 좀 많이 했어요. 건강적으로도 사실 네. 적신호였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무리했던 게 사실 지금 조금. 네. 진짜 이렇게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다 싶은 많은 흔적들이 보일 텐데 작품들도 저는 배신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했던 작품들은 항상 기억 속에 있으니까. 네. 그중에서도 아, 난 이 작품을 아까 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마리아 역할이 운명의 역할이었다. 어떤 네.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거였지만. 네. 그 외에 나 이거 진짜 운명의 작품이었다 꼽을 만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세요? 네, 정말 슈퍼스타의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가장 운명의 작품이었지만 또 하나는 에비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네, 에비타라는 작품. 유명한 작품. 네, 네. 거기서 이제 에바 페론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여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내적 인간으로서 성향, 내적 성향. 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훌륭한 배우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지 여자로서의 삶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언제 하고 연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공연을 하면서 이런 연애 가증스럽지만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 한 여인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향한 마음 뭐 이러면서 저도 또한 그때 아, 나는 또 그러면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참 좋은 작품이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 혼자서
전국 투어를 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더블이 아니라? 네. 정말 너무 위험한 너무 위험한 일이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 더블 캐스팅이 처음에는 더블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연출이 저한테 부탁을 했죠. 혼자 할 수 있겠느냐 해봅시다. 근데 그게 이제 무리한 선택이었죠. 조금만 아플 것 같으면 공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약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많이 몸이 축났었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도 일단은 일생일대 기억에 남을 네, 만한 작품. 아니 근데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면서 또 사업하신다면서요. 사업을 크게 했었죠. 네, 아니, 네. 에너지가 도대체 아니, 언제 그럼 시작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유명한 토마스 기관차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거를 저희 조카가 요만할 때 3살 네. 그때 제가 일본을 갔는데 네. 저희 조카가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저 보고 토마츠 사달래요 토마츠 그래서 토마츠가 뭐야 그랬더니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기차래요 네, 네, 네. 동글동글한 얼굴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우리 조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걸로 뭘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행동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뭐였어요? 체험 전시를 네, 체험 전시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했을 거예요. 와. 세계 최초로 네. 토마스 체험 전시. 대박. 아니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인기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그거를 라이센스를 따러 제가 영국을 직접 갔었어요. 야, 굉장하시구나. 가서 기업이 와서 어떤 기업들이 와서 달러를 또 안 줬대요. 와. 근데 이 영국에서는 이제 뮤지컬 배우라는 걸 되게 높이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뢰를 저한테 신뢰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 진짜 뮤지컬 배우다. 무슨 역할 했는데? 나 마리아 했었고 이런 노래 불렀다. 거기서 제가 불렀죠.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렇게 와. 부르니까 어머 진짠가 봐. 자기네끼리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대박. 그 컨텐츠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그래서 막 장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들은 그걸 되게 높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저를 데리고 정말 자기들의 60몇 년 된 그 스튜디오를 데려왔어요. 근데 정말 토마스에 대한 그 모든 게 정말 크지 않은 그곳에 네. 세트장에 있는데 네. 조카가 정말. 봤으면 난리 났겠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제가 본 그 놀라움과 기쁨을 어린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시구네. 너무 좋아했거든요. 특이하네 또. 그래서 행동에 옮겨서 그거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정말 거기는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체험장을 가봤는데 네. 아이템이 딱 하나였어요. 그 어떤 걸 보고 아이가 그걸 보고 뭘 그리는 거 그런 네. 거 딱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머 나는 저거보다 훨씬 잘 만들어야지 하고 연구를 정말 많이 해서 네. 열 몇 군데 이렇게를 만들어서 코엑스에 몇천 평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대박.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아니 너무 궁금해. 성공해서 어떻게 됐는지. 쫙 오픈을 했는데 네. 정말 사상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완전 대성공이잖아요. 대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실내에다가 만들기 힘든 기차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네, 네. 아이들이 직접 탈 수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차가 살짝 탈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살짝만 탈선을 해도 아이들이 혹시 놀래죠,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환불 사태 뭐 이런 거 저런 뜨거운 거. 관심만큼 네. 예민한 부분이 네. 있었구나. 그래서 뭐 환불도 해주기도 하고 다시 고쳐서 다시 하다가도 그 기차가 탈선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같이 덜렁 같이 탈선하는구나. 네. 빼지 그냥 빼고 싶었는데 진짜 아이들은 또 기차를 타는데 목숨을 맞아. 걸고 오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그 토마스 겁나겠다 진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한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쉽게 다른 데서 어디서 그냥 와서 베낀 줄만 알더라고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욕을 할까요? 토마스 이제 그 사람들이 영국 가서 봤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대충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잘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데 영국은 뭐 훌륭한데 여기는 아니고 영국에는 그런 아이템이 아예 있지도 않은데. 시샘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인터넷에 엄청나게 막 그런 게 많았고 뭐 본사에다가 자기네가 고발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아휴 고발을 해봤자 한데 이거 내가 가져온 건데. 근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다. 엄청났죠. 근데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조금 성향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으면 아이가 잘 노는지를 보시질 않아요. 일단 여기 서. 사진을 딱 찍어요. 자, 가자. 저쪽으로. 사진. 그렇게 열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고 나서 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딴에는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이제 잘 이끌어가서 나중에는 사건 사고 별로 없이 네.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차가 탈선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덜컹 이러면서 마라톤 회의를 일주일 동안을 했어요. 네. 그때 아마 마라톤 회의 일주일 하는 동안에 제가 이 물을 두 잔 정도밖에 안 먹었을 거예요. 화장실도 한두 번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탈선이 아니라 탈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아이들의 이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건강이 너무 축났겠는데. 너무 축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2층에서 코엑스 2층에서 이렇게 기차를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러고 딱 천정을 봤는데 저쪽에 담대하라 이렇게 네 글자가 딱 주야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보이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눈물이 주르륵. 담대하라는 말이 뭐야? 이걸 보면서 담대하라는 말. 그래 내가 담대해야 되는 거구나. 를 그때 쫘르르 느끼면서 나 담대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물 마셨어요. 물 마시고 빨리 화장실도 가고 정신 차렸어. 제가 그때 그 와중에 담대하라를 보는 그 와중에도 메노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업하면서? 사업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했어요. 예? 아이고 주여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 몸이 네. 그렇죠. 그럼요. 그건 뭐 두 말 안 뭐합니까. 네. 우리가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죽지 않은 건 하나님 덕분. 그렇네요, 진짜. 뭐 죽어도 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그렇죠. 부르셔서 가는 거랑 내가 정말 억척스럽게 욕심부리다가 욕심부리고 미련 떨다가 하는 거는 부끄럽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업체는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콘텐츠가 활성화된 거예요? 아, 그 사업을 접게 됐어요. 결국에는 왜 접었냐면 제가 몸이 너무 축이 나서 제가 바로 잘 접었어요. 사실은 몇 년을 더 갖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이렇게 쌓였잖아요.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투자한다고. 다시 하자고. 야, 이건 또 한 번의 기회이면서 위기다. 건강으로는 완전 그랬죠. 위기. 그랬죠. 예.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게 참 몇 년이 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제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탐나는 콘텐츠죠. 왜냐하면 그 노하우와 자신들의 어떤 자본이랑. 토마스와 친구들은 아니어도 이제 그렇죠. 그 체험전으로 쌓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기꾼들을 물리치고 제가 정말 제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았거든요. 배우가 사업을 하니까 그렇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네. 그리고 별의별 음해와 사기꾼들과 제 눈앞에서 사기를 쳤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나니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이긴 했는데 다시 그 일을 왜냐하면 또 어린이 거를 하게 되면 저는 성격상 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럼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지금 하시는 사업체는 어떤 관련 업체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쪽 일은 안 하고요. 이제 제가
가족들을 많이 이제 보살폈어야 됐기 때문에 네네. 저희 엄마한테 제가 남편 역할을 했었거든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그냥 먹고 사는 데 충실한 그런 사업하고 있어요. 제일 건강을 돌보고 편안하게 내 개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것도 하나님이 네. 저한테 정말 그러니까 정말 폭주할 내려주신... 때는 가족도 사실은 가족도 짐이거든요. 폭주할 때는 내가 달리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속도를 못 내는 브레이크를 거니까 정말 잘 아시네요. 네. 딱. 속도를 낼 땐 가족은 짐이에요. 근데 그 속도를 하나님이 의미 없는 걸로 딱 정이 내려주신 맞아요. 순간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때 가족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전에 무게만 느껴졌는데 표정이 보이고 생각과 마음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그게 참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저랑 같아요. 저랑 비슷한 걸 많이 느끼고 달린 사람 특징. 좀 천천히 달리세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게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눌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소홀하게 생각했던 건강. 네. 그 문제를 조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뜻이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걸 맞아요, 뼈저리게 맞아요. 느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아요. 진짜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네. 계획이 빡빡했었던 사람인데 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서 네. 아 오늘 굉장히 무계획인데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무계획은 또 남다른 결이 있거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 힘뺨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축복할게요. 늘 진짜 이 아름다운 미소와 그리고 틈틈이 임하신 하나님의 그 호흡이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네, 정말로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빛나는 연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